솔방울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어른이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해봤습니다. 이분들이 라이브 선물을 한아름 안고 찾아왔거든요. 스윗보이스 이진아 그리고 힙합 엄친아 빅나티 두 분과 함께 크리스마스 캐롤 라이브 특집 함께 할게요. 이진아, 빅나티 씨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리 반갑습니다.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전 이진아 씨가 건반 쳐주는 줄 알았잖아요, 지금. 너무 피아노가 너무 좋아서 잘 듣고 있었습니다. 네네. 진아 씨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이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처음 뵙네요, 빅나티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빅나티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왜 힙합 엄친아? 예, 엄친아. 예. 어머니하고 친해서 엄친아라는 말도 있고, 어때요? 네, 어머니랑 친해서 엄친아가 맞습니다. 아니, 프로그램에서 어머니하고 친구 같은 모습을 보여줘서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는데, 네네. 어머님은 지금 어떠신지 좋아하세요? 네, 엄마는 방송 되게 여러 번 본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요즘에는 연말이라 그런지 엄마 약속이 엄청 많아서 일어나면 없고 어머! 그러더라고요. 아, 오늘도 눈 떴는데 어머니는 나가시고 네. 외출하시고 네. 나중에 영상으로 이 방송 보시겠죠? 그렇죠. 보실 것 같아요. 네네. 빅나티 씨가 연말 약속이 많아야 되는데 본인은 어때요? 저는 그냥 뭐 공연하고 네. 네, 감사하기를 라디오도 나오고 네네. 약속은 저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이 더 핫한 걸로. 네, 네네. 이진아 씨는 러브게임에 너무 오랜만이죠. 네, 오랜만에 나왔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도 감사합니다. 이제 건반 앞에 있으니까 너무 이제 든든한 거예요. 뭐 어떤 걸 부탁드려도 다 이진아 씨는 할 수 있으니까. 뭐든, 네. 그렇죠. 크리스마스 느낌으로 약 한 두 소절 정도 건반 한번 좀 쳐주실 수 있나요? 네, 뭐 아까 연주에. And I. 이게 라이브가 이런 느낌이구나. 지금 완전 뒤에 소름 쫙 돋았어요. 저 한 번도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그렇죠. 이제 누가 건반을 쳐주지도 않지만 거기에 제가 뭐 멜로디를 얹어본 적은 없죠. 굉장히 설레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이 반주자 딱의 느낌이. 얼마든지 부탁해주세요. 이진아 씨. 예, 너무 오늘 든든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아니, 원래는 두 분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낼 예정이었습니까? 러브게임에 초대 뭐 만약에 못 받았으면 네. 어떻게 보내시려고 했어요? 집에서 러브게임을 들으면서 와. 센스. 예. 이진아 씨는 혹시 약속이 있는데 또 못 가고 오신 건 아닌지? 저도 사실 약속이 별로 없었고 그냥 집에서 소소하게 네. 뭐 한번 괜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분위기 있게 요리도 해서 뭔가 가족과 함께 네. 이렇게 먹어볼까 이런 생각했어요. 그렇죠. 크리스마스에는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이제 건반 있으면 뭐 이렇게 건반도 네. 뭐 연주하면서 또 곡 작업도 하고 뭐 곡 작업이요? 뭐 그렇게 네. 보내는 거 아닙니까? 네. 좋죠. 오늘 이진아 씨의 초코라는 곡을 이제 라이브로 들을 텐데 네. 이 초코가 힐링곡이잖아요. 네. 예, 곡 설명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좀 만들게 되셨는지. 네, 이 노래는 제 람팜팜 싱글 앨범 안에 들어있는 예. 노래인데요. 나만 오직 너만 날 위로해 준다라는 메시지예요. 예. 그래서 강아지가 될 수도 있고 예. 초콜릿이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다른 모두 개인의 생각하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 오직 너만 날 위로해 줘 이런 곡이에요. 그렇죠. 그런 존재가 꼭 있죠. 그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그 푸들은 그러면은 본인 반려견. 네, 맞아요. 맞아요. 그 뮤비도 그럼요. 네, 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빅나티 씨는 딱 한 가지가 힐링이 된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 생각나는 거는 맥주. 음식이네. 음식으로. 네, 음식 하나로 맞아요. 또 힐링. 너 음식. 하나면 돼. 맞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거는 뭐 각자 다 본인에게 그 어떤 대상 하나만 있으면 이 곡을 다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진아 씨의 건반 라이브거든요. 라이브 초코를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요즘은 재밌는 일이 별로 없군. 사진첩엔 올리고픈 사진 도와 넣었구만. 특별한 게 정말 없구만. 1년 후에 이렇게 빠른 건지 몰라. 내 마음이 선장처럼 삐죽삐죽. 모든 일에 안 좋은 점만 잘도 고르네. 나만 이런 걸까? 어지러운 내 마음 속 숨어 있고만 싶어. 세상 왜 이러는지 억울하고 속상해. 눈물이 막 흐르네. 바보 같은 나를 향해 저 멀리서 너가 와. 오직 너만 날 위로해 주네. 너밖에 내 맘을 몰라주네. 꾸꾸꾸꾸꾸꾸 달콤한 목소리로 나를 부들부들하게 날 위로해주네. 오 너만 날 이해하네. 까만 피부 달콤한 목소리 친구가 나를 바라보며 웃어주네. 끌어주네. 끄덕끄덕 도닥도닥. 오직 너만 날 위로해주네. 너밖에 내 맘을 몰라주네. 꾸꾸꾸꾸꾸꾸 달콤한 목소리로 나를 부들부들하게 날 위로해주네. 오 너만 날 이해하네. 씨의 힐링곡. 정말 솔로 버전으로 초코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음원으로 이제 들으신 분들은 여기 이제 소울 씨의 콜라보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네. 혼자서 이렇게 솔로 버전 오늘 크리스마스 네. 이브에 들어보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빅나트 씨? 아, 저는 일단 예.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을 보면 너무 예. 멋있거든요. 예. 근데 라이브로 또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예. 너무 좋았습니다. 아, 진짜 힐링되죠. 힐링입니다. 네. 아, 예. 아이고, 제가 목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아니, 그래도 그냥 정말 너무 힐링이었어요. 그 음악 자체가 힐링이에요. 맞아요. 가사도 힐링이고. 아, 예. 감사합니다. 소울 씨와 작업을 하게 됐는데 네. 어떻게 처음에 좀 낯가림이 좀 있었나요? 어땠나요? 아, 소울님을 제가 정준일님 가사를 참여하면서 네. 곡에 가사를 참여하면서 녹음하는 그 곳에 가서
처음 들어봤는데 예. 목소리가 너무 예술이죠. 무슨 솜사탕에다가 예.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예. 녹아가지고 제가 부탁을 드렸던 네. 것 같아요. 네네. 네. 아 앞으로 또 콜라보 해보고 싶은 뮤지션 있으면 좀 말해주세요. 콜라보요? 미리 아. 혹시 뭐 생각하고 써둔 곡이 있다던가 빅나트 씨도 네. 혹시 아, 이분하고 같이 한번 작업해보고 싶다. 저는 이제 이진아 씨랑 해보고 싶어요? 아 진짜요? 어떻게? 어 저도 빅나트 씨랑 해보고 싶어요. 어 괜찮아요? 네. 근데 음악 장르 느낌이 서로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빅나트 씨는 어떤 장르에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저도 재즈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예. 네,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 생각을 한번 했었는데 네네. 진한 누님의 피아노라면 오. 네. 재즈가 가능할 것이다.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네, 네. 너무 좋죠. 어때 이 아이디어 괜찮습니까? 좋죠. 저도 힙합을 좋아하고 재즈 힙합이라는 장르도 좋아하거든요. 네네. 자, 재즈 힙합 굉장히 새롭습니다. 재즈 힙합. 나중에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렇게 또 만나서 방송하는 것도 인연인데 두 분의 콜라보 제가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자 이제 정이라고 하자 오늘 이거 라이브 해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정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사랑도 아니고 미련도 아니고 정으로 예. 곡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연말이잖아요. 연말이어서 1년 동안 또 새로운 인연 생긴 새로운 인연 네. 그런 사람들 생각을 하면서 들으시면은 연말에 네. 어울리는 노래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네네. 갖고 와봤고요. 네. 러브 게임이니까 오늘은 사랑이라고 하겠습니다. 오, 와 사랑이라고 하자. 러브 게임. 러브 게임이니까 맞춤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원래 제목은 여러분 정이라고 하자인데요. 오늘은 빅나티의 라이브 예 사랑이라고 하자. 박수로 청할게요. 제가 십자가를 했을 때 그때 내가 널 보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해 왠지 외로워지는 밤엔 You say 흐린 추억 속에 내게 안겨 잠드네 Yeah. 친구들과의 술자리 나는 토니에게 꺼내보고 싶다는 너구리의 친구를 다 못 보네 사랑할 수 있니 이제 그만이 지래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래 네 말 맞다 난 너 나도 매 사고에서도 봐 난 신을 안 믿으니까 네 전화 바로 pick up 지금 주소 찍어 어디든 상관없어 다 갈 테니까 run 건 사랑이 아냐 건 미련이 아냐 그냥 정이라고 하자 많이가 몰라라 이건 사랑이 맞아 분명 약속했단 말야 그 자리에 그대로 기억들을 더듬고 있을 때면 있어 건 사랑이 맞아 건 사랑이 맞아 그냥 러브라고 하자 아메리카노 보던 라떼를 맛있게 내리던 내 집 앞 카페를 매일 같이 갔었었던 그때를 내려줄게 쓰지 않아 이제는 매일 밤 예뻐 예뻐 해주면 날 재워 재워 식어버린 날 재워 재워 꿈에서 날 깨워줘 떨어진 기억들 속에서 쓸만한 것들을 찾고 있어 이미 내 곁에 너는 없는 너지 만 난 너를 느낄 수 있어 닿을 듯 안 닿을 듯 떠나는 뒷모습이 왠지 행복해 보 너라도 행복해 줘 Run 건 사랑이 아냐 건 미련이 아냐 그냥 정이라고 하자 많이가 몰라라 이건 사랑이 맞아 분명 약속했단 말야 I know I'm wrong 그 자리에 그대로 기억들을 더듬고 있을 때면 건 사랑이 아냐 건 미련이 아냐 그냥 정이라고 하자
사랑이 아냐 건민원이 아냐 그냥 정이라고 하자 많은 말이 맞아 이건 사랑이 아냐 그냥 정이라고 하자 정이라고 하자. 오늘은 백나티 라이브로 사랑이라고 하자로 들어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헤드폰 이거 빼고 들었잖아요. 네. 목소리가 어 진짜 꿀이네 꿀. 아니, 귀 네. 먹는 줄 알았어요. 너무 좋네요. 예, 감사합니다. 어 너무 진짜 뭐 많이 평소에 들으셨겠지만 네네. 예 너무 좋은 목소리입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멋있네요. 아니 10cm 피처링인데 네. 10cm와는 이제 뭐 연말 시상식에서 상도 같이 받기도 했잖아요. 네네. 그때 어떠셨어요? 어 연말 시상식 이제 사실 저는 형 덕분에 올해 너무 많은 추억을 쌓고 많이 성장했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그저께 형 단독 콘서트를 네. 제가 게스트로 갔어요. 아. 네. 근데 공연 다 보고 예. 이제 왜 울었는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갑자기 눈물이 아, 나가지고 조금 자존심 상했지만 네, 너무 뿌듯한 그런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한테. 10cm 콘서트에 그냥 빅나티 씨 가셨으면은 이제 내일 크리스마스 네네. 당일에 빅나티 씨가 이제 공연이 있잖아요. 아 네네. 거기에는 초대를 하셨나요? 아니요. 그 크리스마스는 그래도 네. 형 가족분들이랑 아. 네, 즐겁게 보내셔야겠다. 네네네. 네. 그래서 빅나티 씨의 크리스마스 공연에는 10cm는 예,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네. 아 그래서 내일 공연 스포 조금 해주실 수 있나요? 이제 기다리고 있는 팬들한테. 일단은 뭐 크리스마스니까 편곡도 조금 네. 크리스마스 연말 분위기에 맞게 해봤고요. 네. 그리고 또. 재범이 형이랑 같은 라인업에 있는데 네네. 준원이 형이랑 네. 또 같이 무대도 하지 않을까 네. 네,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캐롤 준비를 좀 해주셨을까요? 뭐 할까요? 네. 아직 준비는 안 했는데 아직 준비는 안 돼 있지만 네. 그것도 생각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럼 보통 예, 하루 전날 정도면 거의 다 모든 구성이 다 끝나고 예, 완성된 큐시트 아니에요? 아닌가 보네요. 아직까지 또, 변동이 조금 네, 있을 수도 아, 있나 봅니다. 네, 그런가 봐요. MBTI가 네. P라 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내 콘서트 뭐 너무너무 기대가 되니까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네. 당일에 더 크라이 엑스마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우리 진아 씨는 4월에 단독 콘서트 했잖아요. 네.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일 행복했던 거 뭐였습니까? 제일 좋았던 거? 그때 제일 좋았던 거요. 네. 와 진짜 생각보다 많이 시간이 흘러가지고 예. 그때 신곡을 공연을 했던 게 예. 제일 뿌듯한 일이지 않았을까 네네. 싶어요. 4월에 단독 콘서트를 했는데 이제 또 시간이 흘러서 벌써 12월이 됐습니다. 네, 그쵸? 맞아요. 내년에 콘서트 계획 있으신가요? 내년에? 네, 당연히 내년에는 공연을 정말 많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예.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 여러분 이제 올해는 이제 거의 다 갔으니까 내년에 네. 또 예, 콘서트 이진아 씨 콘서트 저희가 네. 기대하고 있을게요. 잠시 후 4부에는 캐롤이 라이브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예, 캐롤을 들으실 수 있어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듣는 빅나티의 캐롤 그리고 이진아의 캐롤 라이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잠시 후 4부 이어드립니다. 박서현의 러브게임 크리스마스 특집 라이브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빅나티, 빅나티 이진아 씨의 특별한 라이브를 들을 수 있고요. 서로 다른 매력인데 오늘 두 분이 너무 또 목소리가 잘 어울려서 크리스마스 이브의 분위기가 활활 예, 타고 있습니다. 업되고 있어요. 네. 이진아, 빅나티 씨 함께하고 있는데요. 방송 끝난 직후에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너튜브 에라오 채널에서 영상 보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이진아, 빅나티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검색해서 봐주시고요. 크리스마스 하면은 뭐가 제일 먼저 좀 떠오르시는지. 아무래도 사랑이 아닐까요? 사랑. 아니 뭐 엄마와의 사랑이요? 모르겠어요. 아 연인과의 사랑이요? 사랑. 그렇죠. 연인과의 사랑. 크리스마스를 엄마랑 보낸다고 생각하니까 벌써 예. 서럽네요. 아니 그래서 공연하시잖아요 크리스마스에. 그렇죠. 진아 씨는 크리스마스 하면 저는 되게 그냥 뻔하게 탁 생각나는 응. 거는 트리인 것 같아요. 트리 그렇죠. 트리 중요하죠. 네, 예. 막 이렇게 뭔가 불빛 이런 것들. 네, 반짝반짝. 네, 그런 것들을 좋아해서. 예.
예쁘게 꾸미고 이런 걸 좋아합니다. 이진아 씨 목소리하고 그 겨울 감성에 따뜻한 캐롤 이런 거랑도 참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혹시 겨울에 이런 반짝반짝 뭐 이런 따뜻한 크리스마스 느낌으로 만들어 놓은 곡은 있으신지? 아, 곡도 있어요. 있어요. 네, 따뜻한. 있는데, 예. 이제 한번 회사에게 얘기를 해봐야죠. 아, 저도 녹음을 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죠. 왜냐면 이진아 씨가 캐롤 불러줘도 너무 좋고 또 본인 맞아요. 자작곡도 싱어송라이터니까 아니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도 보통 그런 거 제의하면은 들어보시잖아요. 지금 건반 있으니까 뭐 준비된 건 아니지만 뭐 한 두 소절 세 소절 조금 느낌만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느낌. 아, 지금 생각하는 건 아니죠? 마침 그저께 제 노트를 막 이렇게 뭐냐 노트를 펼쳐봤는데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 그 가사가 생각이 안 나. 가사 안 해도 됩니다. 가사 그냥 이 느낌만 한번 주세요. 막 영상도 떠오르고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연말에 식사하러 가면은 실제로 이런 음악들이 막 이렇게 피아노로 맞아요. 흐르고 있잖아요. 고급 레스토랑, 레스토랑 가거나 호텔의 로비에 맞아요. 딱 들어갔을 때 큰 대형 트리가 있고 이런 음악들이 막 나오잖아요. 아이들 막 뛰고 맞습니다. 뉴욕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회사에서 나중에 이런 느낌으로 핑탄티 씨 어떻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우리 이진아 씨 앨범. 지금. 저도 막 멜로디가 생각나서 부르려다가 참느라 힘들었어요. 왜 참으셨어요? 내가 한번 들어와 주셨어도 됐는데 힙합인데 같이 하면 너무 그렇죠. 재밌다. 즉흥 콜라보였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어떻게 한번 기회를 더 드릴까요? 아니면 패스할까요? 근데 그 노래를 너무 잘하셔서 아니에요. 저는 오토튠을 나중에 준비해 주시면 시도해보겠습니다. 네네. 나중에 정말 네네. 두 분의 콜라보 꼭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너무 좋습니다. 아니 빅나티 씨는 클라리넷을 배우셨다고. 이제 어렸을 때 잠깐 배웠어요. 근데 커서도 연주해 보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도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했으니까 성인 되고 그 어떤 곡에서 잠깐 제가 리얼 세션 할 때 잠깐 했. 썼는데 기억이 나요? 기억은 나는데 워낙 제가 악기에 좀 소질이 없어가지고 제 피아노를 6년 배웠는데 이렇게 안 돼서 체르니 100에서 끝났거든요. 야, 그럼 연습 진짜 안 한 거다. 진짜 안 한 거죠. 그런 거예요? 6년 했는? 그럼 근데 체르니 100 그쵸 이제 동그라미 치는 숙제 있잖아요. 막 그냥 솔직히 그거 너무 거짓말하기 쉬운 저도 어렸을 때 피아노를 한 5년간 했는데 그래도 체르니 100 다음에 30, 40인 거죠. 네 그쵸. 맞아요. 그래 그러니까 100이면 너무 많은 거지. 저는 그래도 와 이제 너무 하시네. 진짜 그냥 왔다 갔다만 하신 거 아니었어요? 또 그 같은 아파트에 있는 게 국룰이잖아요. 예 맞아요. 선생님이랑 그래도 뭐 지금 막 건반을 연주하지 못해도 이런 음감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받았으니까 오늘 이제 두 분을 모시고 캐롤을 라이브로 들을 거라서 너무 설렙니다. 먼저 이진아 씨가 준비해 주신 곡은 Have Yourself a Merry Christmas, Merry Little Christmas. 이거 저 너무 좋아. 하는 곡인데 항상 남자 보컬로만 이 곡을 거의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진아 씨의 목소리로 건반 라이브로 크리스마스 이브에 너무 정말 축복이네요. 제가 아유 아닙니다. 박수로 청해 들어볼게요. 감사합니다.
이진아 씨의 라이브였습니다.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너무 조용했죠?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감사해요. 빅나티 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몸에 힘이 쫙 빠지면서 네. 너무 편안한 이브만 노래인 것 같아서 네.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이 곡을 진짜 많이 불렀잖아요. 네. 옛날부터 한 30년, 40년 전부터 계속해서 많은 그 아티스트들이 이 곡을 리메이크하기도 했는데 네. 진짜 명곡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멜로디와 코드가 있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딱 들으면 크리스마스 하는 그런 노래잖아요. 그리고 10년 전에 들었고 지금 들어도 촌스럽지 않고 정말 지금 그냥 이진아 씨가 오리지널 버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려서 불러주셨는데 그것 자체가 그냥 지금 너무 이 시대가 잘 맞는 느낌인 거예요. 네. 빅나티 씨는 리메이크 한다면 어떤 곡을 어떤 노래를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저는 저도 이제 옛날 노래들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특히 한국 저는 옛날 노래들 너무 좋아하는데 하수빈 진짜 옛날인데요. 완전 30년쯤 됐을걸요? 노노노노노노노 그렇게는 안 돼. 맞아. 이거 알아요. 뭔지 알아요. 캐롤이에요? 아니에요. 이진아 씨 이거 모르죠? 잘 모르겠어요. 네. 이거 진짜 오래된 곡이에요. 여름 노래인데 그거를 자꾸 그 노래가 너무 맴돌아가지고. 근데 그거는 사실 이제 저의 선입견인지 모르지만 그냥 여성 보컬의 그냥 딱 그 맞아요. 아주 적합한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남성의 목소리로 하면 이게 진짜 이게 지금 생각이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궁금하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되게 힙하게 나올 것 같아요. 이 원곡은 진짜 예쁜 곡이에요. 맞아요. 근데 약간 힙합으로 하실 거잖아요. 느낌을. 근데 저도 사실 이제 힙합을 안 한 지 조금 돼가지고 가요를 약간 락킹하게 해도 되게 멋있죠. 그치. 그러면 이제 남성적인 느낌이 확 실리겠죠. 진짜 거의 천재죠. 그러게요. 정말 천재. 이 생각은 아예 못했거든요. 이 하수빈 씨 쪽으로 갈 줄은 아예 몰랐는데 나중에 또 멋진 작업하면 연락 주세요. 왜냐면 콜라보를 사실 10cm 빅나티 했을 때 저는 아니 이게 뭔 조합이야 막 이랬는데 맞아요. 지금은 그냥 한 팀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하수빈 빅나티 하면 아 이게 뭐야. 근데 나중에 너무 이 노노노노하고 너무 이게 나중에 잘 어울릴 수 있잖아요.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해 오신 곡은 징글벨이에요. 저 이게 너무 의외였어요. 징글벨 우리 너무 우리 어렸을 때부터 들었잖아요. 맞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듣고 자란 곡이잖아요. 많은 곡 중에 이 곡을 선곡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이거를
약간 그 재즈 버전 편곡된 그 네. 리스트를 갖고 왔는데 네. 모르겠어요. 저는 크리스마스 하면은 정말 많은 노래들이 있지만 징글벨이 네. 제일 먼저 떠오르기도 하고 맞아요. 시아의 스노우맨을 부를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네네. 이 노래가 생각보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시아의 스노우맨을 저희가 엊그저께 어젠가 그제 노래를 틀었어요. 아, 근데 진짜 너무 어렵더라고. 아, 예. 숨 쉬는 데가 없어서 숨 쉬는 데가 없구나. 조금 아, 우리가 뭐 많은 캐롤을 들었지만 아마 가장 어렸을 때 들은 곡은 징글벨 맞아. 아니면 뭐 울면 안 돼 이 정도 곡들을 제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곡 같아서 정말 수많은 곡 중에 이거를 골라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박수로 청해볼게요. 베잉란티의 라이브입니다. 징글벨! Snow in a one-horse open sleigh. Over the fields we go, laughing all the way. Bells and bobtails ring, making spirits bright. What fun it is to laugh and sing a sleighing song tonight. Hey! 행복한 연말 되시고요, 여러분. 이진아 씨는 재즈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재즈는 말이죠. Jump off to be the bar. 네. 아, jingle bells, jingle all the way. Oh, what fun it is to ride in a one-horse open sleigh. Oh, jingle bells and jingle bells, jingle all the way. Oh, what fun it is to ride in a one-horse open sleigh. 빅나트에게 재즈란 샤밥 두비루바. 아니 중간에 그 콜라보가 나올 줄 저 생각도 못했는데 갑자기 또 이진아 씨한테 마이크 넘겼는데 이진아 씨가 알고 계시고 받아주더라고요. 좀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와 진짜 아이고, 너무 재밌는 콜라보였고 아 이제 제가 편곡의 힘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많이 징글벨을 들었습니까? 근데 처음에 도입부부터 벌써 완전. 빡 나오는데 일어날 뻔했잖아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진짜 보컬의 힘도 대단하지만 이 편곡의 힘도 대단하고 아, 이게 이제 노래의 힘입니다. 네. 어제 너무 행복했고 이거 내일 공연에 똑같이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아 그럴까요? 네. 아니 왜냐면 여기서만 하기 너무 아까워서 맞아요. 진짜 왜냐면 이거는 정말 전주만으로도 모든 사람들한테 에너지를 주고 그냥 기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유. 행복한 네, 크리스마스 보내시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진아 씨 이제 곡 이제 싱어송라이터니까 어떻게 들었어요? 본인하고는 컬러가 정말 다른 느낌이었는데 네. 뭔가 되게 신나고 이거를 해야지라고 네. 생각했
있다는 게 네. 대단하고 아이디어가 네. 네. 그래서 되게 뭔가 멋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 네. 기분이 좋아지고 그렇죠. 네, 너무 멋있습니다. 이진아 씨는 그냥 정말 이렇게 창 보이는 데서 크리스마스 트리하고 반짝반짝 막 이런 느낌에서 크리스마스 케이크 먹으면서 막 이렇게 약간 집에서 보내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실내 네. 실내 느낌이면 맞아요. 여기는 이제 밖이에요. 약간 맞아요. 공연장 네. 느낌이고 맞아, 밖으로 페스티벌. 페스티벌 너무 멋진 곡이었어요. 두 분 다 너무 멋있었어요. 감동입니다. 너무 감동이네요. 크리스마스 선물 받은 것 중에 저는 이제 이 노래가 너무 감동이었는데 혹시 두 분은 받았던 선물 중에 기억에 남는 거?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저는 어렸을 때 네. 제가 자고 있는데 산타 할아버지? 네. 예. 산타 할아버지. 뭐 주고 갔어요? 뭐 했어요? 그 산타 할아버지를 봤어요. 아하. 정말요? 꿈에서 보셨구나. 보셨구나. 네. 아유. 신기하네. 산타 할아버지가 가장 큰. 네. 그래서 저는 근데 그걸 진짜 오래 믿었거든요. 예.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믿었거든요. 아니, 지금도 또 산타클로스의 존재를 믿는 분들 많이 계세요. 이거 참. 그렇죠. 아, 산타클로스 있죠. 예. 네. 그래서 그렇죠. 직접 보신 분들이 가끔 있고. 네. 네. 못 본 분들도 있고. 예. 아, 직접 딱 목격을 했을 때. 네네. 놀라셨구나. 맞습니다. 그래 꿈 자다가 이렇게 또 막 꿈에 보이고 그래요 산타 할아버지가 예. 진아 씨는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저도 이렇게 어릴 때 받았던 것들이 되게 행복감이 되게 있었었는데 네. 제가 하나 기억에 남는 게 그 장난감 청소기 예. 아세요? 청소기는 몰라요. 청소기를 선물로 받았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장난감이에요? 네, 그러니까 먼지도 다 들어있고 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빨아들이는 장난감인데 되게 귀여운 장난 그게 되게 오래전부터 한 12월 초부터 그 장로 위에 올려져 있었는데 있었는데 아 그거를 이제 크리스마스 때 가질 수 있는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네, 어릴 적 네, 네. 기억이 꿈을 이뤘네요. 그럼 가졌네요. 네, 장난감 청소기가 기억났습니다. 그래. 그래서 지금도 또 아이들도 그렇고 성인들도 그렇고 예, 어떤 기대하는 선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설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음악이 주는 힘도 크지만 또 그런 기대감도 크니까 네. 여러분 멋진 크리스마스 이브 보내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만요. 이진아 람팜팜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빅나트 씨 오늘 러브게임에 처음 방문하셨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라이브도 있었고 네 일단 너무 불러주셔서 좋았고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런 특별한 피아노 라이브도 들을 수 있어서 네.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저희도 특별한 징글벨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진아 씨 오늘 어떠셨어요? 네 저도 진짜 제가 너무 되게 유명한 분도 만나고 또 호연님도 오랜만에 만나고 네. 크리스마스 이브에 또 이렇게 행복해서 너무 좋았고요. 여러분들도 행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두 분의 음악과 또 두 분의 토크로 인해서 너무 즐겁고 따뜻한 크리스마스 이브를 함께 했습니다. 내년에 더 좋은 음악 만들어주시고 내년에 오실 거죠? 당연하죠. 네네. 두 분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내일 여러분 빅나티 공연이 있습니다. 예, 많은 검색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우리 내년에 더 좋은 앨범으로 다시 만나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